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샤브샤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많이 드세요. 네. 짜란 짠짠짠. 자, 여기요. 숯갓을 좀 넣을까요? 향 좋게? 어이, 진짜 푸짐하다. 물에 그렇게 우리면 육수가 나와요? 아니, 육수는 처음에 멸치랑 다시마랑 무랑 기타 등등등 해서 우린 기본 육수에다가 이 채소들을 지금 넣어서 끓이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고기 이제 띵동. 네, 네. 여기요. 네, 넣어주세요. 아, 왕젓가락 출동해야겠네. 아, 출동하세요. 가져오세요. 뜨거운지 체크했습니다. 고기 같이 먹으니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와. 일단 고기를 좀 넣고. 어, 땀난다.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먹고 있지만 죄책감이 덜 드는 느낌이에요. 고기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반 고기요? 원래 소고기 덜 익혀 먹는 거 아니에요? 생고기긴 한데. 네. 육회로도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여보가 거기 앉아 있으면 고기를 잘 뒤집어 줘야 돼요. 아, 뜨거. 물 있어요? 물? 물 없어요. 아, 뭐야. 백세주? 다 식었어요. 다 식었어? 골고루 먹고 싶어.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사실 이 샤브샤브가 그 채소만 이렇게 사서 다듬어서 하고 육수만 있으면 집에서도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고기도 아까 300g인데 6,000원인가? 그죠? 응? 저는 가격을 안 봤는데. 아, 안 봤어요? 저 요즘 가격 안 봐요. 어, 부잔데요? 네, 저 만수르 막 다이소에서도 만수르 막 했어요. 맞아, 어제. 아까 다이소. 아, 어제였나요? 맞아. 아, 뜨거. 여보. 네? 백세주 한잔 하세요. 어, 네. 짠. 어, 진짜 맛있다. 어, 근데 여보, 이 뭔가 이렇게 맑은 국물에 이런 딱 어울리지 않아요? 아, 진짜 잘 어울려. 야, 사길 잘했네.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 술이요? 백세주입니다. 이런 술 되게 오랜만에 먹어. 어, 저희 엄청 추억이 담긴 술이에요. 저희가 그 저 홍대에서 지낼 때. 거기 뭐였지? 국순당에서 운영하는 술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백세주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안주도 나름 가성비 되게 좋아가지고 술 한잔 하자 하면은 거기서 좀 많이 마셨었어요. 여기로 침투해도 되나요? 네. 아, 육수 더 부으시려고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떨어질 거. 감사합니다. 홍사원님 처음 시작할 때 노래 불러주세요. 샤브샤브 먹어볼까? 아내가 생일이라서 해줬지. 그 다음은 어렵다.
오늘은 샤브샤브 냠냠냠 아내가 생일이라고 만들어줬죠. 맛있는 샤브샤브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 뭐 이렇게. 여보. 이게 홍 되게 찰지잖아요. 영상 본 영상 보는 느낌이에요. 비슷했어요. 3주 전부터 샤브샤브 먹고 싶었어요. 저 대신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 소스 푹 찍어서. 짠. 아, 소스를 찍어드리죠. 소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샤브샤브 칼국수 정말 맛있는데 전 샤브샤브 고기도 좋은데 야채 건져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 샤브샤브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대박. 뭐야 이거? 짠짠짠짠짠짠짠.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부르면 돼요? 한번 부를게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보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엄청 불러주세요. 자, 불러주세요. 아, 박수까지. 이거 여운이 장난감입니다. 여운이 장난감 천대. 와, 고마워요. 엄청 앙증맞네, 케이크. 랩으로 감았어요, 아래. 아, 역시 깔끔. 완벽하군요. 앙증맞죠? 그럼 케이크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어떻게 또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를 사왔네요. 면 얼마 넣을까요? 1인분이요? 팔팔 끓여가지고 먹자 우리 싹 먹자. 내일 저녁은 샤브샤브다. 아, 추천합니다 샤브샤브. 건강하게 배채워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케이크가 이 벽 쪽은 얇은데 안에 이만큼 이건 치즈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다들 너무 면이 퍼지지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 한번 먹어봐요. 조금 더 익어도 될 것 같아요. 좀 터진 면, 굵은 면이 터진 게 좋아요. 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익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번 더 줄까요? 근데 어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게 다 자기가 열심히 끓여준 육수덕분이에요. 짠. 네. 축하해요. 고마워요. 지리산 샘물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하트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리산 샘물은 근데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리산? 생수 브랜드는 아닌가? 여보. 지리산? 생수 브랜드는 아닌가? 여보. 여보. 어머. 이거 어떻게 이따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빨 거예요. 근데 팔꿈치에도 묻었어요. 진짜? 휴지질게. 이거 그거 알아요, 여보? 팔꿈치 혀닿는 사람 없는 거? 달 걸? 그게 왜 안다지? 안다, 여보. 안 되는데요. 샤브샤브가 웬만한 음식보다 피부가 좀 적어요. 요리를 해가면서 먹는 거라서 요리는 안 해도 돼요. 육수만 내면. 재료 준비, 씻는 거 정도만 하면 되니까. 씻고 썰고. 오늘 뭔가 좀 잔잔한 방송이었는데 재밌으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아, 그러게요. 오늘 큰 기복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 안 해본 카메라는 안 나와요? 목소리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술 먹으면 짠 거 되게 땡기지 않아요? 짠 거랑 단 거. 알겠습니다. 주짓수 체력 소모가 얼마나 되나요? 놀랐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리고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관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